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 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72편은 표제 내용처럼 솔로몬의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재앙의 시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주제는 왕의 통치, 곧 다스림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기에 왕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지금 시인은 주의 판단력을 주의 공의를 구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부와 명예를 위해 구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에 대해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늘 하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2절은 하나님이 1절에서 간구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임하였을 때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공의로운 사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가 누리는 것은 평강입니다. 3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처럼 평강이 가득한 나라에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궁핍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왕의 관심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자를 꺾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내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러한 공의로운 통치는 마른 땅에 흠뻑 섞여 생명력이 넘치도록 소낙비가 내림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사회가 꼭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뱀풀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뱀풀은 풀을 벤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곳에 비가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소낙비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16절 표현처럼 결국 산꼭대기의 땅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네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시대 앞에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왕성한 번성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통치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수들은 망할 것이고 이방 왕들과 민족들은 예물과 조공을 바치며 섬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세계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백성의 생명입니다. 연약한 자를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해 주며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세상에서 궁핍하고 압제당하고 강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며 연약한 자를 궁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살게 되며 왕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은 왕과 백성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며 백성은 왕의 공의를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공의를 따라 살 때에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 문제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판단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항상 백성의 소리를 듣고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국가의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